한국문화재재단은 뜻있는 분들이 기부하신 소중한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문화유산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합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한국문화재재단에 모인 소중한 기부금은 문화재의 전승지원과 국내외 전통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기부금을 모집해온 한국문화재재단은 지난 10여 년간 50개의 기업, 단체, 개인의 의미 있는 기부금 덕분에 우리 전통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칠 수 있었는데요. 문화유산을 위한 기부금은 다양한 분야로 발현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지원금 전달. 먼저 사람을 통해 전해내려오는 우리 무형유산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150개의 종목이 있는데요. 보유자부터 전수장학생까지 총 7천여 명이 우리 전통계승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이를 위한 지원 예산은 늘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은 어렵게 전승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60명의 전승자들에게 기부사의 후원금으로 조성한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시대의 변화에 맞춰 무형문화재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해오고 있는데요. 기부사들과 함께 전시, 공연, 그리고 출판과 영상 제작 등 무형문화재를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전통문화 보급을 위한 캠페인도 개최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교육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전통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전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들과의 협업으로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 증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한 기부사 덕분에 우리의 전통문화유산 확산을 위한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문화재재단은 자랑스런 우리의 문화유산을 전승 보급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관심과 응원으로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